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역시 그 이번에 배포된 버전 2.0 펌웨어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.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노즈하고 배드의 수평도, 즉 배드의 수평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즈를 배드 표면과 일치시킨 다음에 종이 같은 거를 한 장 껴서 그 끌림도를 이용을 하여 배드 수평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많이들 온라인상에서도 보셨을 겁니다. 보통 이제 노즐 위치를 배드의 코너, 내 구퉁이에 임의적으로 수동으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노즐하고 배드의 간격을 맞춤으로써 배드의 수평도를 조절을 하는데요. 이 부분이 수동으로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정확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조금 더 옵셋값까지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펌웨어에 넣어놓기는 중에 하나입니다.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프리페어로 들어가셔서 홈 오토를 오토홈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 장비가 이렇게 XYZ축에 대한 0점을 찾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. 저 Z축의 0점 값이 레벨링의 기준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고 나셔서 다시 프리페어에 들어가시면 밑에 부분에 레벨 코너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레벨 코너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배드가 그 노즐이 배드의 코너 부분에 가가지고 저렇게 위치를 합니다. 그리고 액정 화면에는 이렇게 넥스트 코너 그리고 백이라는 화면 표기가 되고요. 넥스트 코너를 누르면 다음 코너로 저렇게 포지션을 다시 잡습니다. 여기서 또 넥스트 코너를 누르면 또 다음 모퉁이로 가고 역시 한 번 더 누르면 다음 모퉁이로 다시 들어갑니다. 여기서 잠깐 좀 디테일적으로 보면 넥스트 코너를 눌러서 저렇게 이제 코너로 가서 저 위치가 됐을 때 가만히 보고 계시면 노즐이 밑으로 내려와서 정지를 할 때 배드가 눌리는 코너가 있을 겁니다. 눌리는 코너는 여기 보이시는 요 지금 볼트를 조여서 배드 표면하고 노즐 끝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눌림이 없게끔 잡아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요 부분은 눌림 증상이 없이 배드 표면이 노즐하고 좀 떠있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역시 이쪽 볼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노즐하고 배드 표면하고 맞닿게끔만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이런 작업을 한 번 가지고는 좀 힘들고요. 수차례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 조절을 해 주시면 노즐 위치에 따른 배드 수평도가 어느 정도 맞게끔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4축이기 때문에 한쪽 모퉁이를 조이면 3축은 올라가게끔 돼 있고 반대로 풀어주면 내려가게끔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. 최소한 서너 번에 위치 이동을 해서 그 노즐과 배드 사이의 간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자동으로 배드 수평이 맞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동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도가 낮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놓은 기능이니까 한 번씩들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유튜브 상에 보시면 3D 프린터 배드 수평잡기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
지금과 같이 저렇게 배드의 코너에 노즐을 손으로 위치를 한 다음에 그 종이 같은 거를 한 장 끼워서 그거에 대한 끌림 정도를 보고서 조절을 하시는 영상들이 꽤 많을 거예요. 뭐 배드 수평도 또 출력물에 좀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수평도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런 기능들을 펌웨어 2.0에 탑재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